주먹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 성난 어머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그제 휴원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어제 다시 문을 열자 왜 때렸느냐, 때리는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격렬히 항의했습니다. 국수 먹을 때 뭐 했어? 그때 국수 이렇게 쳤대요. 국수 먹는 애를 여기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맞고 머리를 딱 이렇게 부딪혔어. 이거 내가 시켜서 걔가 하겠어요?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CCTV 한 달치를 분석해 보육교사 25살 김모 씨가 아이 10명을 학대한 정황 63건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오늘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인천 서구의 한 유치원에선 변기물을 넘치게 한 6살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, 대전에서는 장난을 친다고 해 아이를 잡아 끌거나 밥을 뱉는다고 턱을 치는 등 4살 배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24살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울산에서는 22개월 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입에 휴지와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전국에서 최근 하루 평균 5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SBS 노동